주님,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남은 생이 되게 하소서. 고백과 참회의 기도로 함께하는 사순절 40일 묵상 제14일 목요일입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들 주위엔 헐벗은 사람들이 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소년소녀 가장들이 있고 돌봐줄이 없는 장애인들과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난민들과 탈북 이주민들과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곳에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의 남은 생이 되게 하소서. 저의 두 눈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들과 아껴주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시선을 기다리는 사람들, 진심 어린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밝아지게 하소서. 저의 두 귀가 모든 소리를 아울러 듣고 모든 드러나지 않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열리게 하소서. 저의 두 손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양편을 잇고 친구와 적을 함께 붙드는 성실하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게 하시고 저의 두 발이 어디든 제가 필요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는 사도들의 부지런한 발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저의 입술이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의 목소리, 공평하신 주님의 자비와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는 소리로 단일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사람이 어떻게 10대를 보냈는지가 그의 20대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2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 역시 그의 30대를 결정짓습니다. 그렇게 30대의 나는 40대의 얼굴이 되고 40대의 나는 50대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을 우리들 어제의 결과로 받아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두고 기도하는 이 아침의 각오와 다짐은 매일매일이 결연해야 하고 주님 앞에서 절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이 보다 희망적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후회스럽고 가슴 아픈 기억이 놓여있는 그 자리에는 늘 철없고 어리석었던 저 자신도 함께 서 있습니다. 30대가 되었다면 30대다워야 하고 40대가 되었다면 40대다워야 했는데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또
또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생각과 행동 습관은 20대, 30대, 4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어른께서 어느 젊은이를 가리키며 나이 부자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이 콱 하고 속으로 들어와 공감이 되었던 것은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들과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다가올 시간들과 그 시간들이 선물해주는 기대와 소망보다 더 커져가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살아오며 어느 순간까지 인생이란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인생이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이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시계는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남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자리에서 주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실 만한 저의 남은 생이 되게 해주시라는 이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땐 저도 나이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조바심이 납니다. 아무리 잘해왔다 한들 그간의 저의 지식과 성취, 경험과 업적이 하나님 앞에서 손바닥 한 줌만큼이나 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북부 유럽에서 전해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부모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어린 자녀의 눈을 두 손으로 가렸다가 뗀 뒤에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날 때 너의 두 눈 속에 그분의 빛을 가득 담아주셨단다. 네가 크고 자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더라도 꼭 그 빛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순수한 하나님의 빛을 내 눈 속에 담아주신 거야. 저도 꼭 이 눈을 통해 제 영혼 속에 담아주신 주님의 빛 안에서 그분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시선이 필요하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간절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전해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망을 적어보십시오. 앞으로 내게 남은 시간,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생이 되고 싶은지 고백과 참회의 일기로 자유롭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1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일어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